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악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 설비 투자는 5분기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는데요.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SK하이닉스는 D램과 NAND 플래시 감산에 돌입했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0% 가까이 줄어든 게 이유입니다.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D램 공장의 장비 반입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감산에 이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처럼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부진 여파로 올 2분기 국내 제조업 공급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.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내수가 그만큼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. 특히 각 산업에서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본재가 전년보다 10.6%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줄었습니다. 이제 18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는 반도체 조립, 검사 장비가 포함된 기계 장비와 의류 정밀 광학 업종이 각각 10.1%, 9.2% 줄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한편 5G 투자 등이 확대되며 전자제품 공급이 13.1% 늘어 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소비자 공급은 건강보조식품과 에어컨 등이 늘면서 지난해 2분기보다 1.6% 증가했습니다. SBS CNBC 정광윤입니다.